네, 키워드 백고동 소리입니다. 뒤에 음표까지 붙어 있는데요. 최근 시장에서 진짜 백고동 소리를 빼놓으면은 전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주들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선업종 그리고 해운업종 자체가 큰 폭으로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4분기로 갈수록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현재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장모 부장님께서는 왜 이 키워드를 선정하셨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백고동 소리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. 일단 조선업이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으로 일단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뭐 바닥권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높이 올라온 상황이기는 합니다. 다만 일단 이 사이클 자체가 좀 선은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일단은 국제회사기구죠. IMO 2020부터 시작을 한 이런 환경 규제가 올해도 좀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뭐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이 한 70%대까지 확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노후 선박들은 계속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겠죠. 과거에는 뭐 탈항 장치를 장착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갔지만 이 부분도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고 좀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수주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또 최근에 조선업에서 수주를 나오는 부분을 좀 보면은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게 되는데 뭐 이 부분들이 가격이 상당 부분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상당 부분 수주를 좀 쓸어오는 이런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 조선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, 우리나라가 뭐 수주를 이미 너무나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렴한 수주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, 그리고 뭐 이런 업황에 따른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뭐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에 대한 이런 수주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점,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조선업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 이제 업황 특성상 세 번에서 네 번의 대금을 나눠봤는데요. 조선업 같은 경우가 지금 다 들어오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흑자전환을 했고 연간 흑자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면 앞으로 2018년부터 쌓아왔었던 이런 수주들이 전부 다 장부가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적어도 5년 정도까지도 사실상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정적인 요인도 있죠. 뭐 인력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 상당 부분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는 한 3번 정도 올렸잖아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기초 광물에 대한 가격들이 엄청나게 튀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해보더라도 한 번 정도의 좀 극한이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은 조선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조선업을 상당 부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조선 쪽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그렇다면 종목도 좀 보고 가야 될 텐데요.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은 하나오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상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이 조선업에 대한 이런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오늘도 고점 대비했을 때 고점에서도 이제 12% 이상 지금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이제 하나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서 뭐 방산이라든지 터빈, 엔진 쪽까지 앞으로 시너지가 상당 부분 기대가 된다라는 분이 상당히 좀 주가의 상승력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반기부터 고성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뭐 영업의 이런 실적에 대한 분위기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상당 부분 좀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현장 방문 리포트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선박의 대부분이 뭐 VLCC라든지 LPG선, 컨테이너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특히나 드릴실 같은 경우가 이제 내선이 조금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3개가 좀 인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드릴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뭐 해빙선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. 또 1분기에는 중대가 발생이 됐었죠.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뭐 해당 부분들이 이제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정상화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LNG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 거기 때문에 뭐 실적은 상당 부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나오
스탑모션에 사실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M&A에 대한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짚어주셨고요. 그렇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조선주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? 네,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현대 미포 조선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이 종목도 지금 영업이익은 분기적으로는 적자입니다. 근데 좀 중소형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상 1년 동안에 지금 인도를 해야 되는 물량 자체가 58%로 상당 부분 좀 큰 계약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가고 나면 높은 조선가들을 빠르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상황이고요. 아이러니하게도 기타 다른 회사들보다 수주 잔고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과가 덜 오르기 전에 가격대에 좀 수주 물량들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실적에 대한 전환을 좀 늦추게 되는 부분이었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규모 물량들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이제 신조선가들이 높은 것들로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단연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조선업 특성상 사실상 중소형선은 조금 더 빠르게 인도를 하고 장부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흐름들이 가시화가 됐을 때 아마 또 가장 빠르게 이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사들 중에서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 부분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발로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대부분의 종목권들이 이전 고점 라인까지 좀 상승을 한 상황이어서 뭐 지금 가격대부터 충분히 우상향 기조를 좀 누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전고점 11만 원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 미포 조선을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선업종 짚고 왔습니다. 꽤 많은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뭐 하나 오늘 주가 상승폭이 꽤나 나온 상황이고 현대 미포조선의 경우에는 11만 원대까지 여전히 상방 열려있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조선주에 대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좋아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선 3사 이제 막 우상향 기조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잘 홀딩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이제 뭐 부품 쪽을 한번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. 바로 하이로 코리아입니다. 이 개장용 관 이음새 및 밸브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이제 조선 쪽이 핫해지면 핫해질수록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. 게다가 지금 이 개장용 관 이음새 쪽을 만들고 있는 뭐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은 이미 이제 상승 기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 실적이 좋은 하이로 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후 만약에 이쪽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 하이로 코리아도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.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지배자본 총계는 3,75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3,100억 정도 수준으로 아직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래서 이대로 우상향 기조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쿼드 자산 운영이 이제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우상향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 또 이제 종목별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한 18,000원대부터 17,0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보시고 이 상태로 시세가 한 단계 더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이전에 이제 고점으로 부딪혔던 3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